이채민 배우님, 고대역의 조풍내 기세 중 안지만 홍순정 배우님, 진영역의 안영수, 고상우, 진태화, 차성 배우님, 진행하도록 할 건데요. 저도 이렇게 각 분들의 의상을 다 착착한 모습을 처음 봐서 진짜 의미 있는 자리가 아닌가 싶은데요. 저희 뭐 간담회 이제 기자분들이 이제 사진 기자분들은 이제 가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이제 취재 기자님들이 좀 많이 나와 계셨는데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저희가 좀 준비한 질문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그 우선은 저 이제 저희 초년부터 계속 해왔었던 배우분들 중에 유주의 배우님한테 질문을 좀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우라네 트라이아웃 공연부터 초연도 하시고 재연도 계속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각각의 좀 성장하는 참이의 공연을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또 느낌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 그 재연을 하면서 좀 좋아진 부분이나 아니면 또 그리고 또 이 작품의 좀 매력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계속 개발을 해가는 과정에서 본 배우님의 입장으로서 좀 작품의 매력 그리고 재연으로서 또 어떤 부분들이 더 좋아졌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참이오 역할의 유주혜라고 합니다. 제가 이 작품을 개발하기 시작할 때부터 참이오를 정말 감사하게 계속하게 되었었는데요. 이번 재연에는 트라이아웃 버전이었던 LED가 들어왔다는 게 제일 큰 변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로서는 이 LED가 들어왔다는 게 너무 기쁘고 이게 저희 작품이랑 아주 잘 맞는 네, 어떤 무대 형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너무 기쁘고 배우의 입장에서도 이 LED의 어떤 존재와 함께 한다는 게 굉장히 믿음이 가고 네 그래서 너무 좋고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많은 캐스트로 하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개성들과 더 많은 장점들을 보여드릴 수 있는 캐릭터의 장점들을 다양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이번 재연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드라마적으로도 더 탄탄하게 잘 보여질 수 있도록 만들어져서 왔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참여로도 되게 또 의미 있는 상을 받으신 분이 계시잖아요. 또 우리 참이역의 이범소리 배우님 또 재연으로 돌아오셨는데 또 이 작품에 또 이제 다시 참여하게 된 소감이랑 또 이제 또 이 작품에 대한 배우님 생각하시는 매력이 어떤 게 있는지 좀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제가 안녕하세요. 참이역의 이범소리입니다. 제가 처음에 참이 상견례 하는 날 이제 농담으로 제5회 한국 뮤지컬 어워즈 참이로 여우 조연상을 수상했다고 그렇게 했는데 자꾸 이제 너무 엄청 저도 뜻하지 않게 너무나 큰 상을 받았는데 그것이 작품이 참이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 사실 그것은 좀 식상한 얘기일 수 있지만 정말로 저 하나가 잘해서 받은 상은 아니고요. 진짜로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과 함께해서 그 시너지를 일으켜서 제가 받은 것 같은데 마침 또 이번에 재연에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들과 또 새롭게 합류한 분들이 또 다들 제정신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참이라는 작품에 낯가리지 않고 결국에는 다들 한 그림처럼 잘 완성이 된 것 같아서 어쨌든 참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좋은 사람들을 자꾸 만나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또 사실은 참이라는 작품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한 캐릭터만 돋보이는 작품이 아니라 네 명의 캐릭터가 전부 다 각기 매력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작품을 통해서 처음엔 웃음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엔 감동이 남는 아주 좋은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옆에 앉은 유주혜 선배님에게
그래서 언니 우리 마흔 때까지만 참여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저기 허락이 되는 한 가능한 참이라는 작품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만나고 싶은 그런 좋은 작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뭐 제가 저희가 이제 질문하고 답하는 동안 뭐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들이 계실까요? 그러면 제가 이어서 한번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마음이 급하다 보니 각각의 배우님들의 인사가 없이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답을 하시기 전에 이제 배역과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조금 전에 이본솔 배우님이 감동이 있는 작품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지난주에 시작한 공연을 쭉 다 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첫 공연을 하신 정우영 배우님이 눈물을 뜩 흘리는 걸 저 끝에서도 보일 수 있을 정도였고 뭐 이제 또 박영석 배우님이 재밌게 또 얘기를 해주시면서 되게 훈훈한 첫 공연 시작했는데요. 눈물이 나는 정도로 또 어떤 부분들 작품에 또 이제 감정선도 또 있거든요. 참이가 웃기기만 한 게 아니라 혹시 지금 자기소개 시간인가요? 질문 답을 하시기 전에 이제 대학과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그런 참이 정우현 배우님이 보는 이제 참이의 그런 감동 포인트 같은 것들이 어떤 거를 좀 꼬집을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참이 역할의 정우현입니다. 사실 저희가 초연 이제 멤버들끼리도 항상 많이 생각을 하고 저희가 되게 중점을 사실 두는 부분이 참이의 드라마의 요소거든요. 사실 참이는 정말로 진한 각자의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정말 진한 드라마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되게 선명하고 그래서 사실 드라마 에 되게 중심을 많이 두고 각자 모두가 이제 즐겁고 또 유쾌한 극이기도 하지만 각자의 드라마에 되게 중심을 잡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모든 이제 배우들과 함께 그래서 되게 이렇게 진한 감동을 또 느끼시고 싶은 분들도 저희 공연 와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보세요. 근데 이 내용이 좀 덧붙여서 지난 시즌에 또 초연에 함께 하셨던 분이 계시거든요. 이하진 배우님도 미호로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너무너무 반가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미호로서 바라보는 미호의 어떻게 보면 또 성장 스토리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참이가. 근데 이 작품에 대한 따뜻한 점이 어떤 게 지금 많이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근데 참이 미호로서 뭐 사실 SNS나 이런 거 관련된 내용들이 한 번에 있을 법한 생각해볼 법한 내용들이라서. 그런 거를 연기를 했을 때 이 작품은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줬고 관객분들한테도 어떤 메시지를 받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답을 좀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인사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참이호 역할을 맡은 이아진입니다. 글쎄 질문에 맞는 답변이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참이라는 이야기 속에서 가장 중점으로 가져가는 이야기는 참이호라는 사람이 진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나 자신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거고 참이를 통해서도 고대 진혁 선배와 함께 만들어가면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이야기인데 아무래도 SNS를 주로 다루고 있다 보니까 요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많은 미디어를 쉽게 소비할 수 있고 하다 보니 너무 많은 것을 쉽게 부러워하고 나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기 좋은 세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나 자신이 더 초라해 보이고 작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참이에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사소한 것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사실 행복하고 감사한 일들 투성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허상을 쫓고 부러워하기보다는 진짜 나 자신의 퍼즐 조각을 찾아가고 그것의 사소한 것에도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진짜 나를 찾아가자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서 공연을 하면서도 되게 많은 위로와 응원을 받는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행복하고 감사하게 공연하고 있고요. 모든 배우들이 그렇게 임하고 있으니 많이 찾아와 주셔서 위로와 희망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질문 있으신데요. 저기 손 들어주시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뉴스핀 영진영인데요. 그 참이 역의 뉴퀘스트 두 분이랑 그 고대 그 진혁 역의 네 분이 다 뉴퀘스트시잖아요. 그래서 배우분들이 그 진혁 배우분들은 전에 하셨던 거에 비해서 좀 상상할 수 없었던 캐스트이신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잘 웃긴 거를 잘 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 역을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떤 거 기대하고 있으신지 그리고 참여역의 두 분 캐스트 분들은 부담이 없으셨는지 왜냐면 이게 이전에 하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너무 좀 매력이 넘치는 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외모적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막 많이 예쁜 척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게 부담이 없으셨는지 궁금하고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그러면 기자님 저희가 뉴캐스팅 분들이 각 캐릭터마다 있어가지고 작품 이제 뉴캐스팅 분들 출연 소감이랑 그런 작품 캐릭터에 임하는 그런 부분들로 한 번씩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 맨 처음에 지금 미호 역부터 인사랑 이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참이호 역에 새로 합류하게 된 홍나현입니다. 저는 작년에 이 초연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울다가 또 너무 웃다가 그렇게 되게 잘 봤던 작품인데 근데 감사하게 또 참이호라는 역할로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너무 이제 참이호 선배님들이 너무 옆에서 잘 도와주고 캐릭터 구축도 많이 의논도 해주고 그래서 정말 행복하게 작품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행복하게 공연하고 있고 앞으로도 행복하게 공연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참이 역에 두 분께 마이크를 돌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참이 역할을 맡은 홍서영입니다. 저는 초연을 보진 못했는데 이제 유튜브에 올라오는 뮤지컬 참이를 봤었는데 일단 극 자체가 너무 밝고 행복해 보였어요. 무대에 올라오는 사람들도 행복해 보였고 보는 사람들도 너무 행복해 보여서 그거 자체로도 되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었어요. 근데 이번에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참이 역을 만날 수 있게 해서 너무 영광스럽게 연습에 참여했었고요. 공연 준비하면서 너무 부담이 너무 많이 되긴 하죠. 그 초연 때 너무 사랑해 주셨던 분들도 많고 그걸 뉴캐스트로 봤을 때는 부담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참이호라는 역할 자체, 참이라는 극 자체가 되게 배우한테 이끌어주는 게 되게 많아서 막상 하고 나니까 크게 너무 무섭거나 부담스러웠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연을 준비하면서 많이 위로도 받고 연습실에서 많이 위로를 받으면서 행복해하면서 무대에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참이 역을 맡은 이채민이라고 합니다. 사실 부담이 없었다고 한다면 거짓말이겠죠. 부담감이 정말 심했는데 무대 위에 서 있는 배우가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하면 앞에 계신 관객 여러분들도 있는 그대로 이 작품을 즐기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행복하게 즐겁게 떨리는 마음을 굉장히 숨기면서 공연을 했던 것 같고요. 기본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저희 배우분들 각각의 매력을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누군가의 워너비, 정말 누군가가 되고 싶은 존재로 보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이크를 잘 맡은 기세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고대 참이 만나서 일단 너무 좋고요. 사실 이 전에 초연할 때도 되게 친한 초연했던 분들도 그렇고 지금 여기 안 계신 배우분들 중에서도 되게 친한 배우가 많아가지고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되게 따뜻하고 재밌고 그런 극이다. 그래서 그 정도로만 사실은 알고 공연에 들어오게 됐는데 생각보다 중간에 되게 유쾌한 장면도 되게 많잖아요. 유쾌한 장면도 많고 웃기는 장면도 많고 하는데 그냥 웃기만 하고 유쾌하지만은 않더라고요.
데모 리딩할 때부터 느꼈던 것,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고대라는 역할이 해줘야 되는 게 어떠한 사람한테 큰, 사실 큰지 작은지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에너지를 줘서 이 사람이 변해가는 시작점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잘 전달할까, 이걸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 기세중이라는 사람 자체도 저는 그렇게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제가 저한테. 그래가지고 좀 적당히 개인적이고 뭘 맞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그 미호를 좀 이렇게 마음을 건드려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김고대 역할의 조풍래입니다. 저는 사실 대본 받고 대본의 김고대라는 역할의 그 나이도 보고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그 나이 사람들이 쓰는 용어를 집에서 사용하려고 많이 했다가 주변에서 많이 안 좋은 소리를 듣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무대에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런 김고대로 가까이 가는 과정,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또 중요시했던 거는 이제 제가 참이오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했던 것 같고, 그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오랜만은 아니고 그 무대 위에서 제 모습이 안 보이고 미호를 바라보고 있는 제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 얼굴이 보이지 않고 제 뒷모습이 보이더라도 뒷모습으로 이제 미호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관객 여러분께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진혁으로 이제 네, 안녕하세요. 어우, 진혁. 저기, 박영수입니다. 네, 저도 초연했던 참이 공연을 봤었고요. 너무너무 재밌게 봤고, 그리고 그때도 진혁 역할을 하는 배우가 너무너무 재밌게 또 무대를 휘저고 다녔던 모습이 생생한데, 올해 제가 오진혁을 준비하면서 올해가 또 호랑이 해잖아요. 호랑이 기운을 받아서 호랑이 같은 연기를 또 하려고 했는데, 제가 또 개띠다 보니까 중간 사이쯤에 연기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호랑이로 올라와서 자신감 넘치게 호요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무대 위에서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오진혁 역할의 고상호 배우입니다. 아, 예. 네, 저는 기존 참이 공연을 보지 못했었고요. 대본을 통해서 이 작품을 선택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 대본을 처음 봤을 때는 제가 늘상 어둡고 죽고 귀신이었다가 인간이 아닌 존재였다 이런 역할을 하다가 이 대본을 받고 되게 밝은 역할을 너무 해보고 싶어서 선택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여기서 드라마 안에서 주는 그 일관된 메시지가 너무 저한테 그 당시 저에게 이제 너무 와닿았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는 과정 안에서 네, 그게 너무 와닿아서 시작을 하겠다라고 하게 됐는데, 이게 이 정도일까라고는 상상을 못했었고 대본 리딩을 하면서 아 이건 완전 도라이가 되어야 되는구나 아 라는 생각에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됐었었고, 내가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진혁들과는 달리 약간 외모적으로 좀 킹카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 반응을 원한 거야 지금 너무 경망돼 이런 반응을 원하는 거라서 아 아니다 아무튼 저는 그래서 아 여기 참이라는 새가 안에서 아 나는 정말 내가 킹카다 내가 제일 잘생겼다라고 매번 이제 시작할 때마다 최면을 걸고 들어오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어떤 이렇게 저희가 좀 만화적인 어떤 이런 LED 장치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그래서 좀 뭔가 순정 만화스러운 그 어떤 선배의 모습을 많이 그리려고 초반에는 노력을 했고, 그 이후에는 이제
뭐 웃기고 이런 것을 떠나서 이제 진혁의 서사가 조금이라도 이제 조금 따라와 줄 수 있다면 저는 좀 성공이겠다라는 생각 그쪽으로 많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캡틴 오진혁 역할을 맡은 진태화입니다. 네,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의 역할만 이렇게 초연을 하셨던 분이 아무도 안 계셔서 그 연습 과정 중에 이 결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좀 처음에 잡는 과정에서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뭐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야 하나? 이렇게 없다 보니까 저희는 저희들끼리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많이 고민을 했던 지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지점 떼고 나서는 저도 상우 형 같이 이제 좀 내려놓고 보니까 이제 한결 넓어지고 자유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준비했던 것 같고 저 역시 상우 형과 같이 캐스팅을 들었을 때 풍류 형이 고대를 하고 있고 내가 진혁을 한 게 맞나 우리 형 너무 잘생겼는데 형보다 킹카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걱정이 많이 됐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지점이 가장 많이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진혁 역할의 차서원입니다. 저는 처음 대본을 받고 잘 안 어울리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리딩 때 배우분들이 너무 잘 어울린다고 해주셔서 용기 내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조금 재미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좀 재밌는 캐릭터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실 그 개그 프로그램들을 많이 보면서 그 대본에 열심히 이렇게 체크해가면서 시도를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선배님들이 많이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 부분을 이렇게 속속 골라서 공연에 녹여내는 중이고요. 공연을 막상 올리고 보니까 정말 저한테 찰떡 같은 역할을 주셨던 것 같아서 정말 행복하게 재밌게 공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도 있으실까요? 제가 이어서 질문을 조금 더 해볼까 하는데요. 저희 그 참여역이 되게 참여 작품이 되게 즐겁고 기쁘게 그러니까 즐겁게 보기만 하는데 사실 넘버들이 진짜 다 어렵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편하게 듣지만 그 중에서도 고대가 노래도 꽤 많고 좋은 노래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고대 역을 하셨던 이제 저희 황순진 배우님한테 마이크를 넘겨보면 이 작품에서 또 이제 또 되게 메시지적인 부분들의 중심에 서 있는 캐릭터이기도 하고 좋은 넘버도 되게 많이 갖고 계신데 이 작품에서 이 장면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장면 이 넘버 이게 딱 되게 좋다 이런 부분 뭐 장면이 좋은거나 그리고 그 이유 같은 것들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요? 많은 장면들이 하나하나 다 너무 좋은데. 네, 안녕하세요. 김고대 역할의 황순정입니다. 우선 제가 느끼기에도 진짜 좋은 넘버가 너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고대 넘버도 좋은데. 그 미호가 부르는 넘버 중에 난 사랑해보려고 해 있는 그대로의 나 해결해줄 수 없어 하트도 사랑도 그 무엇도 그 부분을 제일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음악도 그렇지만 그냥 써있는 그 장면에서의 그 말 대사들을 제가 들을 때면 굉장히 저 스스로도 위로를 되게 많이 받았고요. 요즘 시대에 저희가 큰 뭐 모두의 어려움을 같이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전쟁터인 것도 아니고 뭐 독립을 위해 싸운 것도 아니고 그냥 개인의 문제가 가장 큰 시대인 것 같은데 나로서 살아가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거든요. 저도 늘 고민하고 근데 그런 거에 때로 어렵게 복잡해질 때마다 또 관계에 치일 때마다 아니면 다른 문제들에 좀 직면할 때마다 좀 가장 쉽게 단순하지만 되게 많은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또 이제 답변을 안 하신 분이 이러신 분이 계신데요. 안지한 배우님한테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초연에 이어서 또 이제 두 번째로 또 참여하시게 되셨잖아요. 이제
참여하실 때는 소감 짧게 한 말씀이랑, 그리고 이번에 고대 사실 이 초연에서 제 하이라이트가 그 회전문이 있었는데 좀 아쉽긴 하지만 좀 디테일들이 되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좀 재밌는 부분들이 바뀌었는데 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준비를 하셨는지, 고대 또 새로운 무대에서 어떤 디테일을 좀 살리려고 하셨는지 이런 것들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김고대 역할을 맡은 안지환입니다. 뭐라고요? 아, 일단 다시 참이 공연에 재현에 합류하게 돼서 정말 너무 좋아요. 노래가 너무 좋고 스토리가 너무 좋고 또 같이 하는 팀들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하게 하고 있고, 제가 아직 첫 공연은 안 올렸어요. 그래서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제가 5월 10일 안지환 첫 공연이니까 꼭 기대해 주시고 여기서 네 첫 공연이니까 그리고 재현과 초연의 가장 다른 점은 무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다른 것보다도 근데 사실 특별하게 뭐 더 다르게 하려고 했던 건 없었고, 어떻게 하면 더 명확하게 무대가 하고 싶은 말, 그리고 이 곡이 하고 싶은 말이 뭔가를 전달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에 중점을 두고 제 첫 곡날 제가 좀 열심히 노래도 부르고 문제도 하면서 제가 고민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약간 여유가 있는데 좀 초과 질문을 좀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혹시 질문 있으신 기자님도 있으실까요? 마이크 좀 내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에스 김현정 기자이고요. 아노나 아노 배우분들이랑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배우고 이제 연예인이시니까 SNS 뭐 좋아하는 팔로워 수 이런 걸 좀 의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좀 있으신지 궁금하고, 이 참이라는 작품으로 인해서 그런 걸 내려놓는다거나 뭐 좀 달라진 게 있으신지 궁금해요. 배우분이 지목하신, 배우분들이 지목하신 차소원 배우님이 오진혁 역할의 차성원입니다. 일단 신경을 사실 좀 썼던 것 같고 이제 아무래도 뭐 사실 질문이 너무 좋은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셔서 생각이 살짝 멈춰서 천천히 대답하겠습니다. 신경을 사실 썼고요. 근데 왜 제 고민은 SNS에 왜 나는 행복한 나의 모습만 올려야 하는가 사실 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공연을 준비하고 이제 하면서 좀 더 편하고 자유로운 나의 모습,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사진을 올려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공연 준비에 바빠서 사실 SNS를 많이 못했고 이제는 좀 진짜 저 자신에 대해서 제가 좋아하는 것, 제가 사랑하는 것들을 올려보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공연을 통해서 제 자신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작품입니다. 이제 답변 되셨을까요? 되셨을까요?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시즌 돌아오면서 사실 회원가 되게 많고 아직 처음 못 해보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이제 연습하면서도 되게 붙이기도 힘든 상황이었을 텐데, 그래도 또 이제 또 많은 한 역당 많은 분들 계시다 보니까 소통하거나 얘기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또 무대도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각 대역별로 뭐 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대역 중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썼으면 했다라는 내용들이나 아니면은 뭐
참이 역이나 오지영 역 같은 경우는 뭐 디테일들 있잖아요. 죄송해요. 그 약간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웃음 포인트들이 되게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좀 어떤 뭐 캐릭터를 만들어가면서 서로 지금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서로 얘기했었던 거나 우리 나 저는 이렇게 저만의 캐릭터를 만들려고 이런 부분들은 좀 달리했습니다. 이렇게 좀 나눠주셔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아, 마지막 질문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미호 역부터 뭐 대표로 한 분씩 말씀하셔도 되고요. 네, 우선 미호를 만들어 가면서 저는 이제 초연을 하긴 했지만 트라이아웃 과정부터 함께 했던 이제 참여 그 자체 주혜 언니에게서도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초연부터 준비를 했었고 그리고 뉴캐스트 나연이가 이 친구가 참여를 처음 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원래 있었던 사람처럼 명확하게 잘 만들어줘서 도움을 또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자 입장으로서 이야기를 하자면 우선 참이가 굉장히 유쾌하고 밝은 극이지만 그 안에서 가지고 있는 메시지와 주제가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웃음으로만 흘려보낸다면 우리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관객분들께 웃음도 드리고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드릴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미호가 저희도 재밌는 사람이고 더 웃기고 싶지만 미호의 본질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게 저희한테는 가장 큰 숙제였어서 그 즐거운 분위기에 잘 묻어가되 미호라면 어디까지 했을지를 저희가 많이 의논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드라마를 가져가는 사람으로서 관객분들에게 메시지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미호로서의 서사에도 집중할 수 있을까를 많이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저희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많이 부러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참이 역의 대표로 한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로딩 중입니다. 아, 일단은 저는 뉴캐스트여서 되게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담감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나의 어떤 강점, 어떤 매력을 보여드리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원래 이게 이렇게 개인기가 이렇게 있고 사실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되게 이제 플롯에 되게 충실한 스타일인데 이제 요즘 굉장히 핫한 분이 계시잖아요. 주현영 기자님. 제가 그분을 되게 흉내를 내다가 되게 저한테 잘 맞는 개인기라는 것을 깨닫고 제가 이제 장면 중간중간에 그거를 되게 활용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되게 잘 웃어주셔가지고 관객분들께서 그래서 만약에 제 캐스트로 만약에 공연을 보러 오신다면 저의 어떤 그런 차별화된 개인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너무 영광이에요. 감사합니다. 고대들끼리 좀 얘기를 했던 거는 고대가 내 눈엔 다 보인다고 감으로 대충 알겠다고 이렇게 많이 말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고대도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는 하지만 또 이호를 바라보면서 또 성장해가는 그런 또 라인이 있거든요. 그것들에 대해서도 저희 같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이 이루어지는 게 너를 원해라는 노래에서 미호를 보면서 미호한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나 스스로도 깨닫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넘버를 부를 때 노래를 잘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 넘버에서 어떻게 고대도 또 미호도 어떻게 성장해갈 수 있는가 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좀 나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노래도 더 잘 부르고 결론은 그렇게 해서 되게 열심히 연습 많이 했습니다. 고대들끼리. 진작력 마지막으로 네네. 저희도 처음에 이제 모여서 앞서 말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가이드라인이 없었다 보니까 저희 넷이서 모여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다가 어느 저희가 이제 저희의 드라마 지점을 이제 후반부에 찍히잖아요. 저희의 존재라든지 우리가 왜 이렇게 참이에게 우리의 능력을 우리의 모든 것을 넘겨주려고 하는지 이런 얘기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순간 좀 드라마의 대본에 모든 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조금 저만 그런가요? 뭔가 어디에서 웃기지? 뭐 이거에 대한 포인트에 한번 빠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점을 한번 왔다가 아 우리는 그냥 대본에서만 드러나도 그냥 존재감이 있고 잘 보이는 캐릭터구나 라는 걸 저희들이 다 알고 깨닫고 나서는 또 많이 덜어내는 작업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했다가 덜어내는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재밌는 게 남은 캐릭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 넷이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대로.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제일 큰 형이신 박은수 배우님이 뮤지컬 참이는 어떤 작품도 하면서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호랑이, 호랑이처럼. 계란이 뮤지컬 참이는 호랑이 기운이 넘치고요. 그리고 코믹하고 소비되는 재밌는 부분들도 많지만 아까 참이들 그리고 미호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아주 따뜻하고 깊은 내용들이 많거든요. 보시면 정말 배꼽 주의하시고요. 눈물 주의하시고요. 기쁨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이들 보러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서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우분들은 이제 무대에서 내려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잘 부탁드려요. 여기서 뮤지컬 참이 프레스콜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기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